안녕하세요, 코비가이드 PD입니다. 2021년 올해도 정말 많은 여행지들을 다녀왔는데요.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. 제가 올해 다닌 여행지 중에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꼭 가봤으면 하는 여행지들을 추려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이번에는 여름에 가볼만한 곳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같이 떠나보시죠. 고! 첫 번째로는 서해의 추천 여행지로 떠나볼 텐데요. 바로 부안에 있는 변산 마실길입니다. 부안에 찾아간다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야 할 곳은 바로 변산 마실길인데요. 왜 변산 마실길을 가야 하느냐? 이 변산 마실길에 지금 샤스타 데이지가 어마어마하게 피어 있습니다. 불락지가 있는 곳은 변산 마실길 1길과 2길인데요. 먼저 1길은 새만금 방조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여기는 정말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샤스타 데이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저는 이른 아침에 찾아가 봤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가 나무 사이사이로 빗떨어져서 정말 아름답거든요. 그래서 저는 변산 마실 1길을 가실 거면 아침 일찍 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. 변산 마실길 2길의 특징은 바다와 함께 샤스타 데이지를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. 여기도 엄청나게 넓진 않습니다. 한 언덕에만 가득 샤스타 데이지가 피어 있는데요. 이게 확실히 파란색과 하얀색과 초록색과 이 색감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길이 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언덕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사진 찍는 것도 훨씬 더 편하고요. 변산 마실 이 길에 찾아가야 할 시간대는 일몰 해 떨어질 때 샤스타 데이지와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. 또 하나 이 물때를 꼭 보고 가셔야 돼요. 이 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그 모양이 굉장히 예쁘거든요. 그래서 밑에 암석에 이끼들까지 끼어 있어서 각도를 잘 잡으면 이 뒤에 이끼까지 어우러지는 모습을 찍을 수가 있어요. 꼭 이 물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 변산 마실 이 길을 가실 때는 물때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일몰을 선택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남해에 있는 추천 여행지로 떠나볼 건데요. 바로 통영에 있는 연화도입니다. 제가 이번에 온 곳은 바로 연화도인데요. 이 연화도는 통영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나가면 도착하는 섬입니다. 이 수국섬이라고 불리는 연화도는 입구에서부터 벽화에 다양한 수국들이 그려져 있더라고요. 길을 따라 쭉 가게 되면 연화사 입구를 마주하게 됩니다.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색으로 되어 있는 수국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. 하지만 여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. 연화사를 지나서 쭉 이어져 있는 이 길은 대략 한 2km 정도 되는 길 내내 수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이 수국길을 보니까 와, 또 한 번 동화 속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. 또 이 연화도에 있는 수국은 다채로운 수국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. 그렇게 길을 쭉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세 갈래로 이어지는 길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. 세 갈리길에서 용머리 해안이 보이는 수국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놓치지 마시고요. 저는 지금 보이는 이 포인트도 뒤에 다리가 보여서 사진 찍기에 아주 좋은, 제가 연화도를 다 구경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꿀팁이 있는데요. 만약에 이 연화도 산길 트레킹이 목적이 아니신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코스로 연화도를 즐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추천하는 코스는
세 갈래 길을 따라서 다시 내려오시면 그 연화도 선착장에 동두암까지 가는 택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택시를 타고 동두암까지 가셔서 출렁다리와 그 마지막 전망대를 즐기면 충분히 여유롭고 힘들지 않게 연화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국섬, 수국섬이라고 불리는 연화도를 와보니까 정말 왜 이렇게 불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. 여름에 섬으로 떠나는 여행이 저는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한번 이 통영의 연화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 세 번째는 동해의 추천 여행지인데요. 바로 삼척의 숨겨진 바닷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삼척에도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히든 해변이 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봤습니다. 바로 이곳은 부남 해변인데요. 이 부남 해변은 7월에서 8월에만 오픈을 하는 임시적인 해변입니다. 해변이 굉장히 작고 아담한데요. 이 안쪽으로 들어온 지형에 해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도가 적고 물놀이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. 내려가는 길이 1차선 도로여서 그게 살짝 불안하실 수는 있지만 내려가면 주차장도 넓게 마련되어 있고 또 이곳을 올해는 운영하는 업체가 생겨서 편의시설 또한 즐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. 이 부남 해변은 정말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말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방문하시면 마치 프라이빗 해변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나는 프라이빗한 해변에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부남 해변으로 한번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덕봉산으로 향했는데요. 이 덕봉산은 일반인에게 오픈되지 않았던 곳입니다.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오픈되지 않았던 곳인데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이 덕봉산이 오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게 덕봉산이 참 바다에 튀어나와 있는 산이어서 정말 신기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. 또 이 지금 주변에 해안 데크길이 있어서 그곳을 즐기면서 해수욕장도 즐기고 이 데크길도 즐기는 두 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. 이 덕봉산은 정상에도 갈 수 있고 해안 데크길도 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정상에 올라가면 360도로 보이는 이 주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. 덕봉산을 기준으로 양 옆에 해수욕장도 위치하고 있는데요. 이곳에 있는 해수욕장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 덕봉산도 즐기고 해수욕에 가서 물놀이도 즐기면 더 좋은 삼척의 바닷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제가 여름에 찾았던 바닷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내년에는 제가 소개해준 여행지를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다음 주에는 가을 여행 추천지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